민주당이 검수 완박을 당론으로 결정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일 겁니다. 동시에 위헌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했고 현직 부장검사가 검수 완박에 반발해 처음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기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필요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만나 반대 입장을 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총력 대응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에게 국민의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사법 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하지만 일부 검사 가운데는 수뇌부가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서야 대응에 나서냐며 책임론이 터져나옵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수완박을 하면 사건 지연 처리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검사 사퇴가 검찰 지도부 등 집단 사퇴를 촉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표는 반드시 필요한 때 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은 집단 사표보다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 저지 활동이나 대국민 홍보에 집중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